이상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 이상적인 스키야키를 준비했어. 요새 노력 많이 하네. 팽이버섯, 표고버섯을 준비하고 표고버섯은 별 모양으로 칼집을 내죠. 대파는 송송 썰고 쑥갓은 숭덩숭덩 썰고 실곤약을 준비하고 두부는 구워줄 거야. 두부는 왜 굽는 거야? 그래도 모양이 유지될 수 있게 구워주는 거야. 얇게 썬 소고기를 준비하고 미림하고 청주는 한번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줘. 달궈진 팬에 우지로 기름을 둘러줘. 고기에 설탕을 뿌려 굽고 고기에 설탕이 스며들면 간장, 미림, 청주를 넣어줘. 이젠 남은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어줘. 대파, 구운 두부, 실곤약, 표고버섯, 팽이버섯, 쑥갓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간 끓여줘. 이걸 신의 시간 3분이라고 부른대. 자, 여기서 달걀이야. 흰자는 끈적임에 촉감을 잃지 않는 아슬아슬할 때까지 휘저어줘. 오래 기다렸지? 다음에 또 해줄게. 오, 맛있어 보인다.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기다릴게.